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어 가능하세요? 아, 네. 한국어 안 되시는군. 한국어 안 되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영어로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저희 엘모 형이라고 he's producer, he lives in Singapore. 네. So he helps translate English. Y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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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제가 그 어떻게 지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달마시안 활동이 이제 세이티선 끝나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작곡 활동을 했어요. 프로듀싱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제가 무슨 노래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뭐 하세요? 얘기해봐요. 몰라요. 몰라요? 네. 왜냐면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김에 그냥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럼 여기 앉으세요. 아 그리고 저희 같은 에이펙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키토 상. 에이펙스라는 회사에 에이펙스 아시아라는 그 부서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어요, 오피스가. 거기 계시는 네. 오늘 이런 자리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키상은 저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다큐멘터리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얼굴 나오는 거는 제가 허락을 받을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 찍어주시는 디렉터예요. 영상 디렉터.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한국 일단 저희 멤버들 궁금하시죠? 네. 네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얼마 전에 네, 결혼했고 갑자기 결혼했습니다. 교회 church에서 만난 사람이라 결혼을 했고요. 저는 일본에 있어서 결혼식은 못 갔는데 그 결혼식 전에 저희가 일곱 명 다 모였었어요. 그 수트 입고 일부러 그때 뭐 데이빗 뭐 이태영 그다음에 동님이 뭐 지수 다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다니엘은 지금 무슨 영상 제작 회사 영상 제작 회사가 뭐라고 그러죠 뭐 그 방송 제작 회사 미디어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는 키스라는 솔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지수도 다른 아티스트들 곡 프로듀싱 하고 있어요. 신인, 뉴 아티스트. 그리고 인태형은 지금 이제 매니지먼트 스태프로 지금 일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회사를 만들려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리형은 여전히 이제 그 랩도 메이킹 하면서 지금 친구 프렌즈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데이데이 형은 뭐 아주 열심히 래퍼로서 활동하고 있고 원래는 데이데이 형도 송라이터 랩 메이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에이핑크 미스터 츄 그 데이데이 형이 리릭스 그 다음에 뭐 시스타 여러 가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노래는 에일리 아세요? 에일리의 손대지마 아세요? 그거 제가 리릭스 했고요. 그 앨범 다른 노래들은 제가 다 작사 작곡했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 전효성 아세요? 전효성의 반해라는 노래 아세요? 몰라요? 내게 반해 그거는 제가 만들고요. 내가 노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리고 좀 한국에선 굉장히 유명했는데 1위 했는데 정기고의 너를 원해 아세요? 빈지노가 정기고. 네, 그거가 제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 편곡한 노래예요.
네. 뭘 모르시는 분 많죠? 조금 불러드릴까요? 네. 그렇지. Only one for me, you're the one and 없을 수 없어 날 꺼내어 널 알고 싶어도 시간 좀 내줄래 마음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들어봤어요? 네, 네, 네. 원래는 제가 솔로로 내려고 제가 녹음도 다 하고 준비를 했었던 노래인데 정기고 선배님이 그 노래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때 되게 썸이라는 노래로 되게 히트했었어요. 그래서 정기고 선배님이 부르면 어울리겠다 해서 저한테도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곡을 이제 그 드렸죠. 네. 원래 제 솔로 버전으로는요. 원래 퓨처링이 빈지노가 아니라 혹시 한국 래퍼 많이 알아요? 네, 팔로알토 알아요? 네, 팔로알토랑 저랑 하는 거였어요 원래. 아무튼 네 그러고 이제 작곡을 하고 지내다가 지금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도쿄? 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엄마가 일본 사람이에요. My mother is Japanese, my father is Korean. 그리고 I was born in Seattle, but my English is not good because I grew up in Korea since I was young. And 2 years ago, I moved to Tokyo.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32살인데 제가 30살 됐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일본에서 챌린지 하고 싶었어요. 음악적으로 뭐 아티스트가 됐든 프로듀서가 됐든 진짜 뭐든지 해보고 싶었어요 도쿄에서. 왜냐면 안 그러면 나중에 챌린지하기 더 어려울까봐. 그래서 무작정 일본을 자주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미팅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의 이제 ABEX라는 회사의 사장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타이밍이 맞아서 그 ABEX가 지금 이제 30주년이에요. 30주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30 years. Our 30th anniversary.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ABEX가 죄송합니다. 그 좀 새롭게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는 와중에 제가 사장님을 알게 돼서 새로운 그 매니지먼트,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만들어내고 프로듀싱하고 하는 거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일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아티스트를 만들고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를 만드냐면요, 여러분들도 J-pop 아시잖아요. 네. 네. 사실 J-pop 하면은 좀 약간 큐리하고 그런 느낌이 많은데. 저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는 not only 그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팀이 아니라 like global artist. 그래서 되게 실력파 위주의 친구들을 재작년부터 전국 다 돌면서 뭐 타일랜드도 필리핀도 다 돌면서 베트남도 돌고 일본도 전역 돌고 한국도 지금 찾고 있는데 이렇게 연습생을 뽑았어요 오디션에서. 그리고 only female, 여자 그룹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째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완전 Korean 시스템으로 완전히 숙소 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summer vacation, winter vacation, 캠프 서울에서도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아마 maybe 내년, next year they gonna debut, maybe. 그래서 지금 음악도 만들고 지금 에모 형도 저랑 같이 음악 만드는 거 같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황이 좀 아티스트로 나오지 못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얘기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All Day Online 솔로로 나온 거 아세요? 야콥이라고. 네, 원래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솔로 활동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본에 와서 지금 하게 프로듀싱 맡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티스트로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달마시안 멤버들이랑 얘기했는데 그 올해 빠르면 this year 아니면 내년쯤에 저희 달마시안 7명 모여서 그 음악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그 달메이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노력해서 연구해서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새로운 달마시안에 좀 더 어른이 되는 그런 느낌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꼭 내년에 늦어도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다 한국어로 했는데.